세. 자, 여러분. 자, 드디어 필름 카메라에 정착했습니다. 맞나요? 네. 지난번 CLE 영상 때 여러분들의 선견 지명이 있었어요. 자, 진짜 그거 사고 35mm 필름으로 그거 다 찍어야지 생각했는데. 네. 왜 웃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왜냐면 CLE가 문제가 뭐냐면 그 프레임 라인이 28mm, 40mm, 90mm가 끝이야. 네. 근데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게 35랑 50이거든? 네. 아까도 죽은 줄 알았어, 진짜. 그래서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CLE는 놔두고 헥사 RF는 팔고. 그게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문제가 걔는 안 이뻐요. 아하. 그래서 다시 회귀했습니다. 자, M7이고요. 그리고 AF 갯바름. M7이고요. M7이 제가 최초로 제 인생에 샀던 라이카가 M7이에요. 4년 전 리뷰 영상이 있어요. 23살 때? 24살인가? 그때 서영 씨랑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M7 실버였어. 그때 300에 샀다가 작년에 M7이 550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요즘 떨어졌어요. 요즘 라이카 필름 카메라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요? 몰라. 근데 딱 한 개 올랐어. M3. M3만 지금 250까지 갔는데 M6도 270이고 M7도 이제 350에서 400 사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이다 싶어가지고 M7을 스트랩이랑 케이스 포함해서 382 샀어요. 댓글로 이제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이것도 브라인 이제부터 바뀜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예요. 왜냐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거든요. 저 모든 렌즈군이 라이카 렌즈군이에요. 아 네. 어차피 테크아트 물리면 다 쓸 수 있잖아요. 네. 뷰러리스트들한테는. 그래서 걔네들도 어차피 다 라이카 렌즈고 필름 카메라도 라이카 필름 카메라를 써야 네. 내 렌즈군이 다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라이카 필름 카메라가 4대 있거든요. 한대 팔 거지만 그럼 3대죠. 네. CLE, M3, M7이라서 어차피 이 필름 카메라들은 다 필름 백이에요. 이 카메라에는 시네스틸 넣고 다른 카메라에는 울트라 백스를 끼워 놓으면 내가 이 렌즈로 찍어야 되잖아? 그러면 렌즈만 바꾸면 다시 필름이 바뀌는 거거든? 그렇게 쓰려고 세대를 갖춰놓긴 했는데 메인바디가 아마 M7이 되지 않을까? 그 이유를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7을 제가 다시 산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1번 블랙입니다. 왜냐? 자, M11이랑 M3가 실버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블랙은 사야지. 디자인이 네, 다르잖아. 있어요, 있어요. 지금 제 렌즈군들이 딱 한 개 빼고 다 블랙이에요. 그래서 블랙 렌즈에 블랙 바디여야 밀착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 노출인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M3는 노출계가 아예 없고요. 자동 노출이 없고 제일 많이 입문기로 사용하시는 M6도 자동 노출이 아니에요. 노출계가 달려있어가지고 내가 수동으로 스트 스피드랑 조리계를 맞춰가지고 일일이 찍어야 되는데 얘가 라이카 M 시리즈, 그러니까 M 마운트를 들고 있는 M1,2,3,4,5,6,7 중에서 유일하게 자동 노출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켜고 찍으면 돼. 그래서 다른 거 할 게 없어. 너무 좋아. 내가 요즘 중형 카메라 막 쓰고 막 이상한 카메라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립더라고. 내가 편하게 찍었던 게 언제였던가 싶어가지고 편하게 찍으려고 샀고요. 그 세 번째가 조작이 엄청 편해요. 이게 그냥 와인드를 감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감고 찍고 다시 감고 찍으면 돼. 설정할 게 딱히 없어요. 내가 할 거는 조리개 맞춰주고 초점 맞추고 찍으면 돼. 왜? 슈터 스피드는 어차피 자동이니까. 그리고 얘가 진짜 편한 게 필름을 넣으면 DX 코드를 읽어요. DX 코드가 뭐예요? 그 ISO가 적혀 있는 코드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내가 어떤 필름을 넣든 카메라가 알아서 노출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편해요. 왜? 필름 넣고 찍으면 되니까. 대박이죠. 네. 다른 거는 보통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인기가 없어요, M7. 왠지 아세요? 라이카 쓰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깨져가지고 불편해요. 아, 내가 다 이렇게 해야. 네, 그래서 M3랑 M6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게 근본이거든요. 근데 좀 근본이 없긴 하지만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이랑 똑같이 전원 위치가 디지털이랑 똑같아요. 껐다가 켜는 거거든요. 이게 M11도 그렇고 M10도 그렇단 말이야. 똑같이 켜다 찍으면 돼. 그래서 M11이랑 조작감이 똑같아요. 그냥 필름 쓰는 M11입니다. 나 감기 걸렸나? 괜찮으세요? 그래서 얘는 전원을 켜고 뷰파인더에 대면 지금 쓰고 있는 ISO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편하고 내가 M7 리뷰할 때 내가 얘기 안 했던 게 있더라고. 찍을 때 켜고 단시트를 누르면 그 노출 고정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필름 카메라들은 노출이 정확한 게 매우 중요하잖아. 노출을 잡고 고정을 시켜놔야 왔다 갔다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M7은 얘를 까보면 가운데 흰색이죠. 그러면은 이게 중앙부 노출인 거예요. 여기만 노출 잡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RF 카메라들은 초점을 가운데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이중합체가 가운데 있으니까. 이중합체로 초점을 맞추고 단시터를 누르면 슈터 스피드 위에 점이 빨간색 점이 하나 뜨거든요. 그게 불이 들어가 있으면 노출 고정인 거예요. 그래서
또 초점 맞추고 여기도 측근을 해가지고 여기 고정시키고 움직이면서 탁 찍으면 또 저 고정까지 되고 초점도 맞고 그냥 찍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몰랐어. 그리고 M7 중에서도 파인더가 0.72 배율인데 이게 네. 개선 전, 개선 후가 있어요. 네. 개선 전이 파인더가 조금 화이트아웃이 조금 있는데 네. 그래도 M6랑 M3보다 좋거든요. 개선 후 시계열이 이게 278이죠. 294부터 개선 형이다 하더라고. 걔네들이 조금 더 비싼데 그래서 네. 파인더가 더 잘 보여요. 이거 개선 전이에요. 안타깝죠. 이거 산 네 번째 이유가 최후기형 필름 카메라예요. 제가 필름 카메라 1993년 정도면 최신형이라 하잖아요. 네. 얘는 2002년에 출시했어요. 애초에 출시가 2002년이고 2012년까지 나왔어요. 진짜 최신 시리얼은 해봤자 10년 됐고요. 이건 좀 옛날 시리얼이긴 한데 그래도 한 20년 안쪽인 거예요. 그럼 최신형이죠. 오래 쓸 수 있어요. 지금 M3가 1954년 카메라인데 아직 살아있거든요. 70년 됐잖아요. 네. 얘는 더 오래 갈 것이다. M6도 기계식인데 전자식으로 노출기를 잡는단 말이야. 네. 걔들도 살아있어. 1980년대 카메라인데 네. 얘는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샀고요. 다섯 번째 이유가 이제 필름이 싸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필름 붐이 갔어요. 진짜들만 쓰는 거지.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이 이제 옛날에는 필름 너무 붐이어가지고 다 필름 싸고 막 감성적이고 찍고 이랬었는데 요즘 그게 좀 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필름 을 이제 1인당 한 개씩 구매하는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 그냥 살 수 있어요. 100개씩. 그리고 울트라맥스가 막 22,000원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14,500원이에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은 물가 반영해서 쓸만한 정도까지 왔다. 네. 옛날에 3,000원일 때가 말이 안 되던 거고. 아, 그거는 진짜. 하루에 만약에 둘을 찍으면 한 3-4만원 정도면 다 해결돼요. 네. 옛날에 막 5만원까지 갔었거든. 근데 이게 좀 많이 떨어졌고. 진짜. 그리고 중국이 미래거든요, 필름은. 네.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도 필름 만들어요. 그게 한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현상비 다 포함해도 13,000원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장 한번 누를 때마다 300원밖에 안 들어요. 옛날에는 이게 막 700원, 진짜? 800원에 갔는데 네. 3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필름 작업을 좀 많이 해볼까 싶습니다, 다시. 그리고 요즘 새로운 필름 신제품 출시 많이 해요. 진짜요? 네, 로무그래피에서도 출시를 했었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색깔이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필름이라서 작업을 해보려고. 지금 들어있는 건 잔나비 필름이거든요. 잔나비씨 에디션으로 엘리 카메라에서 나왔던 건데 찍어볼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잠깐만, 하나, 둘, 셋. 소리 지린다. 하나, 이게 1.2 렌즈라 ISO 250인데 30분의 1 나옴. 필름은 이게 중요하더라고. 0.1, 0.2가 맛있다. 아, 오마이 됐으네. 역시 통화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필름은 쓰면 쓸수록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반항감이 생겨요. 많이 감기니까 쓰면 쓸수록 점점 이게 압력이 세져. 얼마나 떠는지 체크할 수 있어. 가슴이 뜬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진짜 M7으로 진짜 많이 찍을 거거든요. 작업물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업물 계정을 그 메타 연결해놨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로그인 하려니까 오류 이지랄 하면서 너무 가시지도 않거든. 그래서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날려버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진짜. 그거 마테 필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팔로우 계속 쌓이고 있는데 쓸모가 없어요. 이제 왜냐면 내가 계정을 못 들어가서. 어떡해. 2700명인가? 감사합니다 그분들한테. 근데 그거 날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돼. 로그인이 안 돼. 그래서 결과물 찾아뵙겠습니다.